그 이제 2014년인가요? 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그 총리가 이제 지네 집 사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저 그 연휴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때 많이 했어요. 네, 그 이제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그 정책을 맞아요. 쓰는 거에 따라서 좀 집값을 예측해 볼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집값의 네. 바닥을 알아요. 진짜요? 네. 어떻게 아나요? 집값의 바닥은 정부가 알려줘요. 아직 바닥이 아니에요. 어떻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나요? 그거 말해줘야 되나요? 네. 양도세 면제 혜택이 나타나요. 정부에서 발표해요. 지금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런 적이 지금 딱두번 있었거든요. 가장 바닥일 때그 혜택을 줘요. 그러면 사야 됩니다. 그 물건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물건이 5년 내에 반드시 오를 거예요. 5년 내에요? 네. 그러면은 그때 팔아도 양도세가 한 푼도 안 나오죠. 그럼 좀 재미를 보셨겠네요. 양도세 안 내면. 저못 봤어요. 왜요, 왜? 2013년도에 그 일이 있었는데 네네. 제가 사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아. 그래서 제가 네. 사실 돈을 벌려면 책을 쓰지 말았어야 되는 네. 나만 알고 있었어야 되는데. 책을 쓰지 말았어야 네. 되는데 물건을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바빠서. 그래서 아, 바닥인데 사야 되는데 사야 된다 하다가 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좀 예측을 좀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많이 규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나리오가 네. 매물이 말라, 거래가 지금 확 줄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실 정부 입장에서 거래 너무 안 돼도 사실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 이제 거래를 또 활성화시키려고 뭐 하겠죠. 여러 가지 쓰겠죠. 네. 그런 활성화 정책 중 하나가 양도세 면제 같은 그건 그런 활성화가 아니라 네. 바닥이었을 때. 활성화 정도가 아니라 다 써보고 바닥이었을 아, 때 그게 최후의 나와요. 카드죠. 네, 최후의 마지막에 카드. 나옵니다. 그거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가요. 그럼 이제 그게 언젠지는 정확히는 이제 모르지만 어쨌건 아직 그게 바닥이 멀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살까 말까 하시는 분들은 그럼 그때 기다리는 게 나아요, 지금을 사는 게 그걸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렇게 거래가 정지되는 상태라면 사실 고가 아파트는 좀 빠지는 만도 해요. 그쵸. 너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말고 뭐 6억 언저리에 있는 물건들도 거래가 안 되는 게좀 그렇잖아요. 대출도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사실 거래가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추석이 지나고도 뭐 걔네들도 거래가 안 되고 빌라도 1억, 2억짜리 빌라들은 당연히 실수일자들 다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독립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필요한 집이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거래가 안 되는 게뭐 추석 이후에도 계속 지속이 된다면 당분간 연말까지는 계속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뭐 길게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걸 그리 믿지 믿지 않는 않아서. 편이에요. 그럼 이제 다 집을 이제 뭐못 사고 안 사고 어쨌거나 뭐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럼 내가 뭐 신혼부부예요,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집을 살까? 아, 전세를 할까? 내집 마련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건 시기 상관없이요? 네, 시기에 상관없이. 영끌만 안 하시면 돼요. 영끌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정말 탈탈 털어서 했는데 떨어지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이용을 하시는 거고요. 경매는 어쨌든 기본 매가에서 일정 부분은 안전마진을 갖고 가죠. 그래서 지금 같은 때는 정말 싸요. 와, 진짜 좋은 물건들도 유찰이 두 번씩 된다니까요. 그래서 평소에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물건들을 득템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 더 떨어진다?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거의 뭐, 한 70%까지, 감정가 70%까지도 떨어지고, 저희 아이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지금 부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엄마,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네 집은 더안 떨어져. 왜냐면 이 아이가 4천만 원에 샀거든요. 예, 경기도 거예요. 경기도 빌라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더안 떨어져.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이다. 그러니까 남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제 걱정해야 될 사람은 따로 있죠. 그거를 남의 걱정을 내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신혼부부라면 당연히 집 사야죠. 근데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한 6억 언저리 아파트가 뭐 얼마나 떨어지겠어요? 그게 뭐 2억까지 떨어지겠어요? 그럼 제가 사죠. 그런 뭐 고가 아파트들은
지금은 살짝 조정을 받는 게 사실 정상이라고 봐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정상 시장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조금 너무 빨라서 그리고 한 번도 이런 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쵸. 분들이 많아서 굉장히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부동산 시장은 원래 그래요. 그리고 거래가 멈추면 다 멈추거든요. 어, 타이밍을 잡겠다는, 그래도 잡겠다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뭐 답은 구하는 사람한테는 나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데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어. 타이밍을 잡지 말라 그러는데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해야죠.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집값을 조금 시나리오 그려보면은 거래가 안 되니까 어쨌거나 뭐 매매가가 떨어지기까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제 책들을 쭉 보면은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집의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근데 전세가율 높은 물건이 어느 정도 전세가 받쳐져서 매매를 밀어 올리는 게 가장 정상적인 시장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이제 전세 대출이 원활했을 때 얘기고요. 지금 전세 대출 되게 제한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더 못 오르는 이유예요. 만약에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마냥 더 웃돈을 주고 전세를 들어갈 거라는 거죠. 전세가 오른 이유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혀줬기 때문에 오른 거고 전세가 오르지 못하는 이유도 전세자금 대출을 막 안 해주기 때문에 못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과 같은 걸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를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힘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도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것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분 시장이 안 좋을수록 전세가는 자꾸 높아지고요. 매가랑 붙어가거든요. 매가랑 자꾸 붙어지거든요. 지금 굉장히 서울의 아파트들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으면 결국은 점점 위에 매가는 내려오고 전세가는 올라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게 사실 정상이죠. 전세자금 대출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계속 깡통 정세에 대한 이제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게 그런 메시지예요. 그럼 이제 그 전세가와 매매가가 이제 얼마까지 가까워질 수 있냐를 봤을 때 지금 거꾸로 된 때도 있어요. 뒤집어진 때? 네, 뒤집어진 때도 있어요. 뒤집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러니까 전세는 나가는데 매매가 안 된다는 뜻이죠. 전세는 막 2억 2천인데 매매는 2억 이렇게 나왔는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임차하는 그 심리는 뭔가요? 임차인의 심리. 이거 무섭지 집을 사기 싫으니까. 사기는 싫고 살고는 싶고. 그렇죠. 집을 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임차인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거죠. 차라리 사는 게 낫지. 이게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게 임차인이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결국에 그런 아파트들은 그러면은 정상화 가져서 다시 매매가 올라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야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상황이 뭐 어떻게 될까요? 그게 뭐 경매로 나와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주로 근데 그런 건 아파트는 아니고 오피스텔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오피스텔, 뭐 빌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이제 그 아드님도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뭐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서울에 있는 것만 하자. 뭐 대한민국 넓은데 뭐 지방까지 또 갔다 왔다 뭐 사실 뭐 경매라는 게 100% 다 잘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또 임장 가는 거 차비 뭐 숙박비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이게 정리 얼마 남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서울에 괜찮은 물건 찾아보자 약간 저 이런 마인드거든요. 약간 그건 좋아요. 책에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까지 좀 투자해야 될 이유들이 몇 개 있다. 왜냐면 자본이 딸리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돈 있으면 어디 사야 돼요? 서울 강남. 강남은 다 알아요. 서울 강남 사는 거 다 아는데 돈이 안 되잖아요. 강남 너무 비싸고 내가 가진 돈은 한계가 있고 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강남하고 가장 가까운 걸 사는 거예요. 근데 뭐 수도권에 하나 샀더니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은 강남하고 멀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물건을 하게 되는 거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고요. 지방도 올라요. 지방은 오르는데 서울 강남만큼은 안 오르겠죠? 오르는 폭도 오르는 폭도 훨씬 적고 내리는 폭도 훨씬 적고 떨어질 때 강남만큼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강남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까 전세가 매가 얘기했잖아요. 네. 가까워요. 지방은 매가에 비해서 임대료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진짜 많이 안 들죠. 정말 뭐 1,000만 원 이하로도 투자하실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네. 있어요. 그래서 보유했다가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이제 매도하고 매도 차익을 내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뭐 지방을 추천한다기보다는 네. 할 수 있으면 강남에 하시지만 네. 내가 가진 자금이 부족해서 네. 투자를 못하겠다 네. 안 하는 것보다는 지방에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사이클이 또 다르니까 네. 수도권 서울이 돌아갈 때랑 네. 지방 또 돌아갈 때랑 또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제 지방 이제 뭐 투자하려고 보면은 이제 또 우리나라도 워낙 또 저출산이라서 이제 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뭐 지방이 소멸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공포감이 좀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너무 작은 소도시는 별로예요. 그리고 소도시라면 네.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는 입지 좋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물건을 네. 매수하는 사람은 두 가지 부류거든요. 네네네. 대부분은 투자자가 도를 받아요. 그리고 네.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곳에 가면 다음 투자자가 받아요. 그런 대표적인 도시들이 막 있죠.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받아요. 그 동네에 사는 네. 실수요자들. 네. 그 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들어오거나 실수요자들은 자기네 그 읍시 내에서는 가장 좋은 데 살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실수자들이 원하는 곳이거나 이런 몇 가지가 빠져나올 출구 전략을 좀 잘 세우셔야 되죠. 그 이제 작가님은 현재 지방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뭐 바닷가 보이는 곳. 아, 그건 이런... 지방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건 지방이 아니라 네, 네. 특수지역. 특수지역. 네, 거긴 지방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거기는 핫한 곳이죠. 핫플레이스. 아, 핫플레이스. 거기는 지방 아니에요. 영원히 갖고 싶은 곳. 네. 누구나 다. 그 바다 보이는 네네. 산 중턱에 네네. 아름드리 펜션을 짓고 영업하고 네네.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 거긴 전 지방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거기는 조금 다른 관점, 그러니까 주거나 이런 관점이라기보다는 네. 사업하는 관점으로 가는 거죠. 일반 투자보다는 조금 네. 더 업그레이드돼. 네. 약간 개발이 들어간 약간 그렇죠. 이런 거죠? 개발을 하고 뭔가 뭐 카페를 짓거나 네. 펜션을 짓거나 해서 대여를 하거나 보통 이렇게 하는 곳이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금리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여쭙고 싶어요. 네. 금리가 이제 뭐 한동안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를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금리 영향을 일단 받나요? 그럼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이자가 올라갔고. 예, 올라갔죠. 예. 사실은 금리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내 집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고요. 네. 네. 임대를 놓은 사람들은 네. 수익이 조금 줄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에 깔고 있는 1주택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임대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뭐 기존에 뭐 한 50만 원 남았는데 네. 지금은 40만 원 남네? 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래서 아마 체감 온도가 많이 좀 다를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들이 이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때 금리가 높아지면 원리금 자체가 높아지니까 그쵸. 아까 말씀하신 친구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네. 물건을 좀 낮춰서 네. 대신에 물건 좀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그럼 이제 부담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락이 그렇게 네. 많이 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네네. 뭐 안정권? 저는 지금 정상 시장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네네. 하락이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네. 이른 것 같아요. 아직 그 소규모, 그러니까 뭐 저렴한 물건들, 일반적인 대중적인 물건들은 그렇게 가격이 하락되지 않았거든요. 그 하락이 계속 하락이라는 건 저가로 계속 거래가 돼야 되는데 어쩌다 한번 거래가 되는 게 저렴한 게 있는 거고 그것도 대부분 고가 물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락을 말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 추석이 지나고도 계속 이런 상태라면 저렴한 거래가 계속 연이어 발생되고 그럼 그제서야 하락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뭐 오피스텔 예를 들어보면은 네. 뭐 서울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사실 뭐 한 1년 전, 2년 전 많이 올라갔을 때는 엄청 많이 5% 미만이었잖아요. 수익률 자체가. 맞아요. 근데 지금 금리가 거의 5%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오피스텔에 투자하나 내가 그냥 은행에 넣어놓으나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비슷한 그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뭐 그러면 오피스텔 투자 수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이게 뭐 월세가 올라가서 이게 순위를 쭉 올라가나 매매가가 떨어지면서 이게 되는 건가요? 월세 수익. 아, 월세 네. 수익. 네. 수익형 쪽으로. 수익형 쪽으로 월세 수익이 아무래도 데미지가 있죠. 많이 고민스럽죠. 네네. 그렇다고 지금 팔고 싶다고 팔리지도 않고. 그쵸. 네. 그래서 뭐 만약 그 금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정도라면 네. 막 삶이 뭔 피폐해져서 네. 부담스럽다면 가격을 다운해서 매도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오피스텔은 원래 네. 감가상각이 엄청 많이 그쵸, 되는 그쵸.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월세 수익률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 적당할 때 파는 게 사실은 좋은데 네.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피스텔 팔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예 거래 자체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거래 자체가 안 되죠. 엄청 싸게 내놓지 않아서. 네. 그래서 엄청 싸게 내놓고 하던가 아니면 네. 버텼다가 시장이 좋을 때 팔던가 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처음에 막 공부할 때 그럼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가격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그냥 맞아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막 올랐죠. 네, 네. 근데 그게 오른 이유가 네. 이제 주택을 못 하니까 반사이익으로 네. 오피스텔이 오른 거죠. 그 아파트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 주택의 대체 상품들은 네. 너무 트렌디해요. 전 트렌디한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네, 네. 그런 것들은 네.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쪽으로는 크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전 땅이 좋더라고요.